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11월 16일 오늘 조지아 코로나 상황은 약 5,2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야당에서 대규모적인 비폭력 평화 시위지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약 5,200명 정도가 발생했고 83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데빌리 씨는 이제 벌써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로 넘어가기 위해서 낙엽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미팅도 잘 마쳤고 또 한국에서 진짜 조지아에 최근에 들어서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3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IT 센터가 만들어지면 한국과의 더 좋은 관계 또 더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진흥원에서 한국인 선생을 이제 아까 지금 이제 다녀왔던 마셰프 샤벨라 지금 이제 제가 반대로 이제 티빌리시 쪽으로 이제 바케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아파트들이 공실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공실률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조지아의 건축 방식이 블랙 프레임, 화이트 프레임, 그다음에 그린 프레임,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그린 프레임이라는 것까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블랙 프레임은 그냥 골조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 내부에 칸막이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분이 그 블랙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진짜 1년이 걸릴지 얼마 더 걸릴지 장담 못합니다. 조지아 사람들 일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프레임은 이제 그나마 집 마감 살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마감으로만 페인트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 흰색 마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블랙 프레임 같은 경우는 싼 거는 뭐 600불에서 1000불 때까지 있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700불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공사 마감을 하기에 따라 틀리지만 스퀘어미터당 500불 이상의 추가로 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이거 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시게 되면 한국처럼 돼 있지 않아서 아주 낭패를 봅니다. 블랙 프레임은 샤시도 없고 문도 없고 방들과 방들 간에 나눠져 있지도 않습니다. 전부 자기가 해야 되고 그나마 화이트 프레임은 그는 칸막이들은 일부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온 게 우리나라 옛날에 생겼던 마이너스 옵션 방식처럼 그린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이 도배하고 장판 뭐 이런 거 안 돼 있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일부 샷이 돼 있는 그렇게 분양도 합니다. 근데 한국은 가능하시면 여기 이제 M2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풀옵션 방식으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파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사야 고생을 안 하지 인테리어를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은 어디 나라나 다 속을속이지만 조지아 사람들 그 인테리어하는 집에서 잠을 자면서 시골에서 일하는 조카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일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자기들은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을 오래 끕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안에 잡은 떡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그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하고 탕수육 있으면 탕수육 먼저 먹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일단 우리 외국인한테 일을 받아놓은 거는 자기가 계속 하면서 시간 끌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마감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고 제가 속이 다 문드러질 정도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거를 사서 내가 인테리어를 하겠다,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또 문제는 퀄리티 역시 떨어진다는 거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사는 집 같은 경우에 거의 뭐 5년 정도 지금 사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사실은 이 날림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고장 납니다. 다행히 뭐 집주인이 잘 고쳐주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연락만 해서 다 고치게 되는데 한국처럼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조지아는 분양 보증에 대한 보증제도 없고 분양 보증에 대한 제도만 없는 게 아니고 하자 보증에 대한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집을 샀다 그 순간부터는 다 자기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100%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선택해서 사셔야 되고 집 한번 잘못 사면 진짜 뭐 사람 속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사무실을 할 때 제가 물론 직접 뭐 철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가구 같은 것도 다 제가 직접 짜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친한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일했던 친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일했던 친구 기술자들을 이제 해외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기술자를 제가 고용을 해서 직접 직영으로 사무실 뭐 공사를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일을 잘 하지만 현지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던 이런 조지아 기술자들이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아주 어렵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무리가 돼 있는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또 자재 수급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아는 대부분을 국내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만드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싼 거 중국산. 그 다음으로 좀 더 뭐 고가라 그러면 이제 터키산. 그리고 이제 더 진짜 이제 고가에 해당되는 건 오스트리아 또는 독일 이런 데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자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선택도 우리가 봐서 터키산인지 중국산인지 유럽산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볼 때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봐서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자재를 고르는 것도 또 직접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알리안스라는 회사에서 짓고 있는 저거는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저거를 이제 일반인들에게 객실 분양을 하는 겁니다. 객실 분양.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객실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알리안스 호텔입니다. 이제 알리안스는 바텀이 쪽에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진짜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짓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건축물이 조지아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좀 뭐라 그래야 돼요? 깔때기도 아니고 기둥처럼 생긴 조건물이 이제 호텔하고 연계해서 호텔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제 객실 분양을 하고 있고 방들은 뭐 한 40스퀘어미터 내외로 작은 규모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투미에도 저 회사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자금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 이 차가 오른쪽핸들 왼쪽핸들이 다 복합해서 다니기 때문에 운전도 잘 못하는 데다가 오른쪽 핸들까지 있다 보니까 다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앞차도 보세요. 운전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차선을 바꾸겠다는 건지 안 바꾸겠다는 건지 깜빡이를 켜고 가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사부탈라에서 밖에 쪽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잡자바제라고 조지아 그러니까 루스타밸리가 세종대로라 그러면 잡자바제는 강남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건물 건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지아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너무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들 많이 있지만 지금 또 외국인들이 사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동짜리 이런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한동짜리 건물들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이 거의 없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단지화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단지형 아파트 그 다음에 마감이 되어 있는 아파트 이런 거를 구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뭐 마감하고도 스퀘어미터당 뭐 진짜 700불, 1000불 미만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 비싼 게 스퀘어미터당 3500불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2500불 이렇게 분양하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어느 정도 인테리어 마감을 한 뒤에. 그래서 올랐지만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저 위로 이제 거북이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북이 호수까지 가는 케이블카도 또 있습니다. 곳에 지금 그 감지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하게 되면 바로 딱지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조심해야 되고 왼쪽에 이 버스 전용 차선도 조심해야 됩니다. 달러가 살짝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그냥 정체입니다. 3150. 요 주변이 환율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기차역 있는 쪽도 좋지만 여기 이제 왼쪽에는 무주리 파크 그러니까 햇빛 공원이 있습니다. 햇빛 공원. 그래서 박해 지역 지금 있는 이 짭짜바제 주변에는 박해 파크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공원과 지금 왼쪽에 있는 무주리 파크 이렇게 두 개의 공원이 또 조성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대사관들이 있고 까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두윌이라는 이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기에 아주 좋은 곳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레스토랑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장기로 거주해서 생활한다 그러면 이 박해 지역을 추천드리는데 이 최근에는
좀 아쉽지만 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 외국인이 많이 살고 대사관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지역들도 다 치안은 좋지만 아, 이쪽이 더 유독 치안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샵샤벨라 사부탈로서부터 박해 지역인 짭짜까지 짭짜바제까지 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20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카즈베기로 직접 이동해서 카즈베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묶여 있었다는 배경산입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0일 저녁 8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